가로수길 애플 매장에 가고 있습니다. 짠! 껴봤는데 너무 예뻐요. 딸기 우유 같아, 딸기 우유. 행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채소분들 시인이에요. 오늘은 제가 아이폰을 사러 가로수길 애플 매장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바꾸는 이유가 원래 쭉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가가 256기가 짤릴 때 10X 맥스로 샀었는데 꽉 차가지고 이번에 새로 아이폰 13 프로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테라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 아이패드예요. 게임이다. 좋다, 그립감. 짠. 아이패드 있다. 케이스 하나 사려고요. 이거요? 이거 그냥 투명 케이스예요. 이거 뭐 충전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무선 충전이 가능해요. 한번 열어봐요. 서랍 열 수 있어요? 어, 밑에 거 서랍 열어봐도 돼요. 우와, 뭐죠? 껴볼 수도 있어요? 네, 껴볼 수 있어요. 한번 껴볼래요? 네. 아, 다 쓸 수 있겠죠? 예쁘다! 어, 잘 나온다. 짠! 해봤는데 너무 예뻐요. 딸기 우유 같아, 딸기 우유. 근데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5만 9천 원. 근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그립감이 있어요. 네. 감기잖아요. 이게 또 애플 정품 앨범이. 좀 같은 색깔 많이 사요? 보통은 저희는 투명성도 많이 하고 어느 고객님마다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진짜 다양하게 여기는 무선 충전이 무선 충전되는 케이스를 살 건데 어떤 색깔 써야 하는지 고민돼요. 이걸로 살지 아니면 투명을 살지 이걸 살지 뭐가 좋을까요? 이거 예쁘지? 이게 예쁘지? 이걸로 살까? 아, 투명 한번 끼워보자. 투명 지금 이거랑 이거 되게 고민돼요. 아, 뭐 하지? 엄마 뭐가 제일 예뻐? 엄마한테 이러겠지? 핑크 좋아하니까. 나 되게 투명 끼니까 투명도 예쁘고. 아, 고민돼.
뭐하지? 고민 끝에 이 케이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요. 다시 끼우니까 더 예뻐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할게요. 짠! 엄마가 선물로 케이스도 사줬어요. 이제 아이폰 구매해가지고 짠! 개통을 할 거예요. 개통하러 가시죠! 가보!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고객님 개인정보는 고객님에게 알려드리는 게 안 돼요? 사파리로 들어가야 돼요? 네. 아니요, 아니, 사파리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뭐 네이버로 들어가도 되고, 어차피 애플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여기 백업 검색하시고 여기에 백업하는 방법 이렇게 PC를 사용하면 제가 아이튠즈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그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무 잃어버린 경우 보관 확인하세요. 기기 누구 눌러서 기기 컴퓨터 안 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게 다 끝나잖아요. 지금 백업 눌러서 전에 쓰던 거 백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백업에서 기기 보관 하세요. 요거 누르세요. 요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쭉 이거는 아이튠즈 아이클라우드에서 백업 요거예요. 요거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 폰을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연기 수업을 받으러 가야 돼서 기가가 또 많아가지고 시간이 또 꽤 걸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제가 직접 개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지 우리 바로 한국 아이폰 최초 아역 배우예요. 세윤이라고 해요. 당신에게 아이폰이 없다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해상도의 화면, 이런 아이폰이 없다는 것. 네, 오늘 이렇게 애플스토어에 와서 새로 폰을 바꿨는데 와, 축하도 받고 너무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진짜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폰도 샀으니까 폰 소개하는 영상이나 홈페이지 리뷰 뭐 등등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